아니 어제 내가 전화 다섯 통 받았어. 전화를 다섯 통. 어? 안 오냐고. 뼈상제 먹으러 가는데 나중에 씨. 다음 주 화요일인데 나 씨 졸라 바쁜 날이잖아. 그날 그 다음 날이 저 수요일이잖아. 쉬는 날. 화요일 날 월화 막 풀이야 풀. 거래처 막. 아주방 1km 110km 한 마리 만들어놨거든. 그 메뉴 봤어? 갈매기살하고 괜찮지? 딱 배 갈라갖고 갈매기살 깔끔하게 소 그 정산하듯이 그렇게 알려드렸지.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또 횟집 하셨던 분이라 딱 알아듣더라고. 대전에서 갈매기살 그렇게 파는 데 없잖아. 더 아삭아삭하지. 110km 나는 걱정인 게 아, 어제도 뭐 갈매기 그 한 접시에 보통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올라가거든. 잠시 후 박스 그거를 또 주력으로 또 팔고 계시네. 아, 나 사이드로 파시라니까. 준수 형님. 아니 그 한 접시에 다섯 마리 여섯 마리인데 내가 무슨 수를 저기 돼지가 몇 마리 안 되는데 그걸 다 몰빵할 수가 없잖아. 어디다가 그냥 한 마리씩만 주라고 해도 그냥 통째로 줘. 그냥 한 판씩 줘. 그냥 다섯 마리 여섯 마리씩. 와우 통이 커갖고 이게 이해를 좀 시키려고 해도 잘 안 돼. 한번 딱 꽂히시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. 얘기 그러니까 솔직히 대전에 없는 메뉴인데 따지고 보면 못 팔면 또 안타깝고. 장도영이 또 잘 모릅니다. 아니요 모릅니다. 아예 모릅니다. 와우 나우님은 친구도 많이 들어오고. 와우 아우님이 그래도 인맥이 넓어갖고 그런 거는 대단한 것 같아. 나는 뭐 이제 은퇴해봐. 은퇴했지만 코드가 안 맞아. 에? 아니요. 맹심 없어. 급하게 회전하는 대우다. 되면 서운한 것만 남아 나중에. 좋은 감정보다 좀 못한 그러니까 잘한 거는 좀 까먹어. 야 씨에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돈 안 빌려줘. 얼마나 서운한지 아냐 사람이. 야 나도 돈 빌려달라고 하고 싶어. 뭐 또 뭐 좀 달라고 하고 싶고 막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야. 예를 들어서 그러면